저 깜짝 놀랐어요. 기사에 불화설이 이 기사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네. 일단 해명부터 하자면 저희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불화설이 난 게 아닙니다. 매일 싸우고 있죠. 아, 동시에. 네. 그 동시에 매일 싸우고 있긴 하지만 그 사건은 사실 그냥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뭐예요? SNS를 오빠가 저를 팔로우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그치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근데 저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빠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된 거야? 왜 팔로우를 취소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제 인스타를 이제 저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팔로우 부분은 딱 들어갔는데 되게 프로필 사진이 블링블링한 사람이 괜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이 여기 안 어울리는데 해서 그냥 팔로우를 끊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본인에게 통보는 했어요? 나 너 취소한다 이러면서? 아니요 저는 기사로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사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방문 하나만 열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요 방문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기사에 불화설 있고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언급되고 막 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오빠가 저를 이제 언팔로우를 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는 막 기사가 이렇게 나고 막 회사에서도 막 연락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싸운 일. 어떻게 된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싸웠냐고. 싸웠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빠 거 지금 언팔했어요? 아니요 저는 팔로우 중인데 저도 이제 언팔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냥 뭔가 그냥 암묵적인 의리로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먼저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끊어야겠다 했는데 제가 말없이 또 이렇게 끊으면 또 속 좁아 보이고 괜히 막 또 기사가 이제 기사님들이 진짜 싸웠나 진짜 그러나 이거 할까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공식적으로 제가 오늘부터 방송이 나간 후로 팔로우를 저도 끊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좋다. 네. 여기서 제대로 이제 네, 입장을 제대로. 다 설명했으니까 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라 네, 달라. 저희는 굉장히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각자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운영하고 자기 공간이니까 각자 스타일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피드에 그걸 좀 살려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언팔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